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운행 이틀째입니다. 오늘 롱넥 온타리오에서 출발 후 약 한 1230km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현재 도착한 곳은 마니토바주 브랜던 마니토바주에 조금 전에 도착한 후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사스카추안을 거쳐서 약 한 1130km를 열심히 더 달려서 알버타주 캘거리까지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구간이 오늘 운행을 해가지고 달려온 약 한 1230km의 운행 구간입니다. 현재 위치 마니토바주에서 내일 운행을 하게 될 사스카추안하고 알버타주는 캐나다의 중부 대평원주이죠. 내일은 일직선으로 쫙 뻗어있는 하이웨이를 달릴 예정입니다. 뭐야? 돌쇠가 포위된 거야? 돌쇠 포위됐습니다. 포위. 시작부터 포위망을 뚫고 나가야 되네. 돌쇠는 롱넥 여기는 트럭스탑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타운에 있는 서비스 로드. 앞에 이 집에 간다고 요 집 근방에다 차를 대려고 애를 쓰죠. 로빈스 도너츠라고 여기 가면 커피하고 도너츠하고 샌드위치 같은 거 팔거든요.
그리고 북미 뭐 타운이나 이런 도시들에는 서비스 로드라는 게 있거든요. 서비스 로드를 뭘 서비스 로드를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타운 한가운데를 지나는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그 하이웨이 안쪽에 하이웨이를 따라서 안쪽에 이렇게 길이 쫙 나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이제 상점들이 쭉 있어요. 커피숍, 뭐 주유소, 아무튼 그런 상점들이 있는 그 로드, 그 도로를 서비스 로드라고 합니다. 롱레이크라고 아주 자그마한 타운이었습니다. 조용하게 잠은 잘 잤습니다. 제가 여기 북미에 살면서 느낀 서비스라는 개념하고 우리나라에서 알고 지내왔던 그런 서비스 개념하고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 그러면 공짜 개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돈 안 내고 뭐 공짜로 받았다 하는 것 같아. 서비스 받았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단 북미뿐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유럽이나 저런 데서 살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유럽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죠? 유럽도 서비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것처럼 공짜 개념은 없죠. 얘들은 어떤 그 고객한테 어떤 자기들이 해주는 모든 행위, 그런 행위를 갖다 전부 다 서비스라 불러요. 그러니까 얘들은 모든 영업 활동을 서비스라 불러요. 그러니까 북미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공짜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손님들한테 페이를 받고 제공하는 그런 행위도 그것도 다 서비스라고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얘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서비스라는 개념이 잘못 들어왔던 거겠죠. 원래 그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이 아니다 보니까. 간만에 얻은 추월 찬스입니다. 추월 찬스. 요 구간은 추월 차선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중앙선 넘어서 중앙요 뭐 점선이 있는데 여기서 일직선 들어봐가지고 추월할 수 있을 때 추월하고 그래야 됩니다. 온타리오 여기는 이렇게 작은 물웅덩이 있죠. 이런 것도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저수지 정도 그 정도 되는 사이즈죠. 이런 작은 물웅덩이들이 아마 대충 세어도 한 몇백 개는 될 거예요. 진짜 많습니다, 이런 거. 자그마한 이런 물웅덩이도 많고 큼지막한 호수도 많고요. 요 앞에 조금만 더 가면 아까 말씀드린 레이크 니피곤 호수가 있습니다. 니피곤? 안피곤? 전부 다 인디언들 말 같죠? 레이크 니피곤이 드디어 오른쪽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표현하기로 슈페리에 비하면 물웅덩이 수준이라 하죠. 아마 대충 봐도 우리나라 안동호 사이즈 정도는 될 겁니다. 요 호수 한쪽 면이 한 40km 정도는 되거든요. 여기서 니피곤까지. 가라고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니피곤 호수변을 따라서 주적주적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경치가 좀 볼만합니다. 왼쪽에는 뭐 절벽들이 쫙 있거든요, 이렇게요. 여기도 고기가 제법 많이 사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요 근방에서 사람들이 배 타고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오겠죠. 레이크 니피곤도 거의 끝이 나갑니다. 한 5km만 더 가면은 이제 니피곤 다운타운은 아니다. 니피곤 초입에 살짝 들어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 타운 여기는 니피곤이 아닌데요. 인디안 모호구역입니다. 얘는요. 리저브드 에리어입니다. 리저브드 에리어. 옛날에는 나라에서 받은 그 담배, 인디안들은 담배도 전부 다 면세담배 다 피우거든. 세금 안 내거든요, 저 애들은. 나라에서 그 면세담배 받아가지고 하이웨이 가에서 전을 딱 펼쳐놓고 우리한테다가 이렇게 다시 되팔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단속이 심했는지 싹 다 들어가 버리고 없네요. 라면을 한번 끓여봅니다. 김치를 넣고
무파마 이거 맛있나? 먹어는 봤는데 맛이 어땠는가 하면 기억 자체가 안 납니다. 스프를 넣고 물을 먼저 끼리 먹겠습니다.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라면 투하. 한국 사람 그지요? 라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어요, 진짜. 밥을 말아 먹으려고 얼려놓은 밥을 렌즈에 살짝 데웠습니다. 라면만 끓으면 무거워 됩니다. 이거는 또 무슨 스프지? 이거 넣으면 되게 매운 거 아닌가? 스프 두 개 다 넣었는데 건더기하고 스프하고. 일단은 안에 들어있는 게니까 다 넣어서 먹어야 되겠죠? 와, 이리 빨리 안 익는다니. 불이 약하나? 아닌데? 오늘은 뭐 딴 거 없습니다. 라면에는 김치 하나만 있어도 라면 한 그릇 꾹딱 하지 않습니까? 냉장고 안에 다 끄집어내기도 귀찮네요. 그냥 김치만 가지고 한 그릇 후드닥 해치우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닥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김치를 하나 딱 얹고 라면에는 확실히 뭐 김치가 맛있어야 돼. 다 너무 많겠네. 마지막 입가심.
한번 싹 헹궈내고 키친타월 가지고 빡빡 잘 닦으면 나름대로 깨끗해집니다. 이 정도면 깔끔하지 뭐. 남의 입에 들어갈 거 아니고 뭐 내 입에 들어갈 건데 뭐. 밥을 먹었으니까 또 커피를 한 잔 또 내려야 되겠죠. 봉. 커피 맛 죽입니다.